자, 야생 까망입니다. 구멍치기 정말 재밌는데요. 또 구멍치기 하면 또 장어 구멍치기가 또 대박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안녕하세요. 아니 너 안 찍고 있는데. 아, 뭐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장어 도감입니다. 아, 여긴 장어 없다고. 여기 장어를 잡기 위한 미끼를 잡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장어를 잡으려면 지렁이가 필요한데, 그래서 지렁이를 일단 잡고 바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같이 가시죠. 레고 레고 디. 자, 이런데 지렁이 있어요? 제가 봤어요. 아, 진짜로? 장어꼬리. 아, 지렁이꼬리. 한 마리 봤거든요. 어휴, 야, 맞네. 어이구, 장어 한 마리. 어, 장어 한 마리 나옵니다. 그래, 통 찾아올게. 배달이요. 오, 알비노 지렁이다, 이거. 허였네, 허예. 지렁이 포인트 찾아냈어요. 역시 생물도감님. 예, 생물의 습성을 굉장히 잘 알기 때문에 이렇게 잘 찾는 거예요. 한 번에 찾은 거예요, 그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 야, 팔팔하구만. 그럼 조과 확인할게요. 순식간에 한 2, 30마리 잡았어요. A few moments later. 자, 이제 포인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돌들이 많고 구멍들이 되게 많아요. 장어 구멍치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썼던 거는 이렇게 옷걸이에다가 요 끝에다 빨대를 달아서 했고요. 이번에는 이제 조금 다르게 해가지고 요건 도감님 건데 초리대를 낚시방에서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초리... 좋은 거 같죠? 네. 아, 있어 보여. 진짜 있어 보여. 이게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들 보면은 네. 자세하게 채비 설명을 안 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빠지게 돼 있어요. 이것만 넣고 이제 네. 구멍 속에 넣기가 힘들기 때문에 초리대는 구멍이 넣는 용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쭉 넣어주수 빼면은 이게 빠져서 얘는 가만히 있고 얘만 나오겠죠. 그렇죠. 위에 굴 속에 있으니까 장어가 먹게 된다. 그렇지. 킥 해가지고 잡는 거예요. 몇 마리 예상하세요 오늘? 오늘 일단 다섯 마리는 잡아야죠. 아, 다섯 마리? 아, 저는 한 20마리 정도. 20마리? 네, 오늘 장어 멸망전입니다. 장어 다 뒤졌어. 이게 또 소나무 밭에서 갖고 온 지렁이라서 또 기가 막히거든요. 솔잎향이 가득하잖아요. 지난번에 보니까 그렇게 막 길게 달거나 뭐 안 그래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냥 한 입 크기로만. 얘가 활성도가 좋을 때는 그냥 확확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적당한 크기로 잘라서 이렇게 걸어가지고 낚시를 해볼게요. 이 구멍을 쓰실 때는 항상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쓰셔야 돼요. 이런 돌 밑에 한번 살짝 넣어볼게요. 입질을 딱 느끼면 됩니다. 없어요. 다음 돌. 오, 오, 오. 입질. 여기 입질 있어요, 여러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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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었. 여기 장어. 장어 같은데? 굉장히 강력한 입질이었는데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와, 그래도 입질이 딱 느껴진다는 게 진짜 재밌네. 오, 입질. 오, 잡았다! 아이, 놓쳤네. 그러네. 아, 아깝네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안에 한 마리 있을 것 같아. 아, 자. 오, 여기도 입질. 여기 입질 있어. 여기 건너편으로 건너왔다고. 여기 입질 있었어요? 여기. 오, 들어간다. 보이죠?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와! 잡았다! 드디어 계속 입질을 하던 녀석을 잡았는데요. 자, 여러분, 요 어종은 검정 망둑이라고 하는 어종이라고 합니다. 요거 식용으로도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요. 요 지느러미가 되게 특징이고 관성어로도 많이 쓰인다고 해요. 요 물속에 들어가서 요 지느러미 폈을 때 굉장히 예쁜가 봐요. 그런데 저희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오늘은 놔줄게요. 잘 가라. 잘 가. 아,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와, 깜짝 놀랐네. 이야, 참깨가 엄청나게 큰 게 있습니다. 야, 근데 우와, 이거 죽은 거예요. 살아있는 거 같기도 하고 죽은 거 같기도 하고. 우와, 여러분, 우와, 이거 보세요. 참깨가 와, 사이즈. 와, 죽은 거야 사는 거야. 무섭다.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것 같기도 하고. 와, 엄청 커요 참깨. 와, 손가락. 하? 살았어? 죽은 것 같거든. 보통 참깨가 야간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렇게 주간에 이렇게 보기가 진짜 힘듭니다. 근데 이렇게 나와 있어서 깜짝 놀랐는데 죽었네요. 가라. 여기서 잘 살아. 안녕. 자, 장어는 어디에 살고 있을까요? 이런 큰 돌 밑이나 몸을 끼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돌 사이 틈이나 이런데 자기 몸을 딱 끼우고 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장어만 사는 게 아니고 아까처럼 망둑도 살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개도 살고 있어요. 그래서 개 입질과 그 망둑 입질 그리고 장어 입질을 구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서 지금 살며시 입질이 있었거든요. 아 이거는 살짝 뜯기는 느낌 나는데 뜯기는 느낌은 개일 확률이 굉장히 다분히 높습니다. 야 이 개발 새끼 야 놓지도 않네 이 욕심 부서. 망둑 같은 경우에는 아주 되게 다다다닥 하는 느낌이고 장어는 훅 하는 느낌이에요. 어이구 씨 개가 엄청 많아. 근데 개 좋아 보이죠? 한번 어 입질 입질 좀 주 움직이는 거 보이죠? 우와 아 망둑이었네. 아 새끼 아 입질이 시원해서 장어인 줄 알았는데 아 망둑이었습니다. 아 이거 생각보다 예쁘게 생겼네요. 잘 빼서 놔줄게요. 잘가. 오 크다 입속에 좀. 그래도 손맛 좋구만. 아 이놈의 구멍치기 진짜 힘들어요. 장어 구멍치기 하시는 분들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 와 그래서 포인트 또 옮겼습니다. 여기 포인트는 짜라라라라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도 구멍치기 하기 되게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쭉 올라가면서 한번 구멍치기 해볼게요. 자 이런 곳은 지금은 괜찮은데 여름에는 뱀들이 굉장히 많이 출몰을 해요. 특히 살모사 같은 것. 그래서 이렇게 가슴 장화를 신거나 주변을 잘 살피면서 가야 됩니다. 모르고 밟거나 그러면 큰일 나요. 구멍이 어디 있을까나. 어 여기 좋다. 어 여기 좋네. 이 돌 밑에 구멍 좋거든요. 오 쏙 들어간다. 장어 들어간다. 쭉쭉쭉쭉쭉 언제까지 구멍을. 아 여기 있을 것 같은데. 여기 100% 있을 것 같아. 어 뭐야. 오 장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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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어 잡았다. 와 장어 잡았습니다. 와 깜짝 놀랐어. 와 저 밑에 숨어 있었구나. 장어야 구멍치기 여러분 필요 없어요. 그냥 손으로 잡으면 됩니다. 도감아 나 장어 잡았어. 야 씨. 여러분 보셨죠? 제가 이 정도입니다. 어? 장어 뭐 씨 별거 있어요? 그냥 손으로 대충 잡으면 돼요. 오, 뭐 있었어요? 아니 여기 이끼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끼를 살짝 걸떠내는데 얘가 보이는 거야 등이. 그래서 손으로 쳐서 퉁 물당. 야 장어 손으로 잡기 성공. 와 낮에 장어를 손으로 잡을 수가 있나? 나는 가능하지. 구멍치기로 잡았다는 줄 알았네. 장어 달인이잖아. 사이즈는 오 좋아다. 딱 금지체장 딱 될 것 같은 사이즈긴 한데. 자 애매하긴 한데 한번 재봐야 돼 이거. 좀 이따가 재보고 안 되면 풀어주자. 와 그래도 오랜만에 장어 보니까. 야 나 간다 간다. 야 여기서 하면 어떻게. 야 옆에 물 있는데. 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야 너 뭐 하는 거야? 너 내가 잡았다고 일부러 놔주려고 그러는 거지 너? 아니 오랜만에 야. 장어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아 진짜 와 어이가 없네 지금.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너무 좋아. 나갈 뻔했어. 아. 나도 잡아야지. 그런데 구멍이 있으면 딱. 그렇게 생물 도감은 못 잡았다고 한다 하고. 우와. 요거 살려줄게요. 요거는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와. 야, 실하다. 야, 그래도 장어 얼굴 보는데 성공했다. 보람차다, 보람차. 손으로 잡는 거 봤지? 아, 진짜 짜릿했어. 자, 오늘 구멍치기 대성공했습니다. 아, 너무 기분이 좋고요. 성공한 건 아니잖아요. 아, 그렇지. 손으로 성공했지. 아무튼 잡은 거 잡은 거니까. 아, 그러면 우리 또 다음에 더 재밌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